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어떻게 전승지 연구원님 네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언성을 높였어요. 네. 그 선물 이쪽에서는 이 3억 얘기는 별로 안 하시죠? 거기서 얘기? 많이 하시나요? 어떤 얘기? 그 3억 대주주 뭐 이런 얘기는 아,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시죠? 그 네. 해외 선물 주로 보시니까 환율이나.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전승지 위원께서 이번에 네 번째 나오시나요? 저희 프로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네. 세 번 모두 금 또 IT 기업들 뭐 얘기를 몇 번 나오실 때마다 했는데 네. 아, 그때마다 결과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긴장됩니다. 아 우연이? 네? 때가 때인 만큼. 우연일지라도 자꾸 반복되면 네. 네.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은 계속 혼란과 변동성인 것 같아요. 일단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우지수는 0.2% 정도, 뭐 나스닥은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뭐 엄청난 악재도 호재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 네. 나온 뉴스들 보면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었는데 예. 확실히 이제 고용 개선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주택시장은 계속 좋았고 그래도 어제 좀 호재로 작용한 것이 미국 민주당에서 2.4조 달러 가량의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시장을 달랜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이제 흐름을 보면 주초에는 갑자기 뭐 은행의 불법 자금 거래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랑 뭐 경기 민감주가 흔들렸었고 네. 테슬라데이 끝나고는 이제 기술주 좀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 달러도 이제 위험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강세를 네. 나타냈는데 보시면 금, 구리, 뭐 은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같이 빠졌어요. 물론 달러 강세이기도 하지만은 보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갔던 곳들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좀 해석을 저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양상이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이번 주 유가는 그래도 좀 많이 안 빠졌거든요. 어제 막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에너지주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에너지주가 많이 빠졌고, 주간으로 보면 뭐 기술주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에너지주가 빠진 이유는 뭐 일단 니콜라 이슈도 있긴 하지만 계속 이제 그 에너지 그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그런 변화 흐름들이 에너지 주에 계속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차트 보시면, 다음 표 보시면 이제 미국 주요 주식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이번 주에 보시면 그 테슬라는 뭐 테슬라데이 때문에 빠졌고 GE가랑 엑소모빌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GE가 지난 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올랐었는데 GE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석탄 사업을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GE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근데 뭐 해석 다들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 에너지 기업, 석유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에너지 그런 그 시장의 구도 변화, 뭐 구조 변화를 시장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금주 이슈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예. 일단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영국이 이제 6인 이상 모임 금지. 네, 6인이요? 예. 봉쇄를 했고 이제 사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수도 마드리드 중심으로 확산세가 막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동 제한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16,000명 최고치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네. 미국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봉쇄는 안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신 관련해서는 일단은 일단 뭐 미국의 질본이라고 할 수 있는 CDC가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악관 네. 그 행사에서 내년 7월까지 4월부터 보급을 해서 내년 7월이면 전 국민 접종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존슨앤존슨이 3상 시험 돌입을 했고 어쨌든 네. 뭐 착착착 백신은 개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제 임시 예산안이 일단은 하원을 통과하면서 10월 1일부터가 미국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 폐쇄는 일단은 이제 막았는데 지금 어제 이제 민주당이 2.4조 달러짜리 부양책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 대선 전까지 일단은 지금 대법관 임명 이슈도 있어서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미중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막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요. 이제 좀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퀄컴이 지금 그 화웨이한테 수출하게 해달라고 좀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미국이 또 수출하는 그런 사이드에서는 네. 좀 여유를 주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제 밤사이 나온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터키가 기준금리를 200BP 인상을 했어요. 네. 터키가요? 예, 터키가 사실은 미국하고 사이 안 좋아진 뒤로 되게 좀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래서 금리를 막 다른 나라들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일단은 환율이 계속 오르고 물가 오르고 그래서 사실 금리를 인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가 환율이 막 사상 최고치 경신하니까 일단은 200BP 인상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9월 들어서 신흥국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었거든요. 신흥 통화들도.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한 번쯤은 뭐 정상으로의 복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신흥국으로 좀 돈이 유입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신흥국이 보면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막 부채를 많이 이미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진국처럼 물가와 환율 때문에 금리를 막 내릴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신흥국은 참 쉽지는 않겠다. 한번 이제 온기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9월 이후에 불안정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일단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정책이 숨어버렸다. 라는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들이요? 일단 정부와 중앙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정부 뒤에 숨었고요. 네. 정부는 선거 뒤로 숨어버린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기대물가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 네. 같은데 8월 말 정점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기대물가가 코로나 이후로 급락했다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진 게 결국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압축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제봉쇄 끝나고 나서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 비롯해서 뭐 시카고 에반스 총재, 클라리다 부의장,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내용을 다 보면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는데 정부 빨리 나서라 이게 이제 주요 이제 스탠스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연준이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 7개월간 자산을 2.9조 달러 늘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융위기 끝나고 QE1부터 QE3까지 6년 동안 3.6조 늘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준은 이제 대응을 한 상태고요.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금리, 특히 미국 10년 금리가 올랐을 때 그 금리가 안 올라가게 막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10년 금리가 뭐 일단은 경기 모멘텀도 약간 둔화되고 정부도 일단은 부양책 안 나오고 채권 덜 찍으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은 정부에게 나와라, 얼른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정부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임시 예산안은 통과가 되면서 막 극도의 불안은 막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사실 굳이 대선 전에 합의를 할 이유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돈을 많이 쓰고 싶은데 만약에 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도 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원도 좀 민주당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다 잡으면 예산은 어차피 이제 상원의 합의까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합의를 볼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 하는 것 같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도 지금 부양책 나와봤자 추가 부양책 나와봤자 선거 전에 경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을 좋아하니까 나와서 주식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합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겠죠. 네, 네 맞습니다. 11월 3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뒤로 정부도 좀 숨을 가능성이. 그런데 걱정이 대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양측 다 불복을 할 가능성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바이든 승, 네. 트럼프 불복.
그러면 정권 인수위를 해가지고 정권 인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취임 시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트럼프의 지금까지 한 말들 어제도 그런 얘기 했던데. 그러면 대법원도 가고. 아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정권 인수가 절차를 안 되고 그러면 그런 합의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물론 이제 시나리오지만은 근데 예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예년에 누가 나 불복합니다라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근데 코로나19가 준 환경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11월 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통상적으로 개인 매물들이 대주 요건 회피용 매물들이 11월부터 시작돼서 12월 중순까지 중하순까지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그런 이제 11월 3일 이후에 미국의 어떤 정가의 혼돈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늦어지잖아요. 그때 뭐 또 세번 뭐 아유 부랴부랴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아니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으나. 네. 아, 어제 선거 얘기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선거 얘기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가 이번 주 재밌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네. 그 미디어 그룹 IAC의 회장님이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은 미국 선거가 끝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지겹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선거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네.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 그 추석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네. 미국 대선 일정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추석 연휴 첫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1차 토론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토론은 10월 15일, 네. 3차 토론은 22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사실 근데 그 TV 토론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네. 그냥 특별히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편 투표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편 투표가 원래 지난 대선 때는 20% 정도 네. 비중이었는데 이번에는 40%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으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선거 결과를 처음에 이제 개표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유력하다가 그 투표 용지 와가지고 펴보니까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나 봐요. 이게 사실 주마다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는 일단 3일까지 도착을 해, 그러니까 일단은 우편 투표를 안 하는 주도 있고요. 3일까지 도착을 해야 인정하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그냥 늦게 와도 3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되는 주도 있고 제일 심한 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까지 와도 11월 3일 소인이 찍혀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11월 20일. 12월 20일? 11월 20일. 11월 20일. 네. 그렇게까지. 선거 끝나고 한 2주 지나서도. 네. 그리고 그때 또 개표해야 되니까 시간 또 걸릴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불복을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결정해줄 거다. 근데 그건 너, 내가 트럼프 입장이라도. 아니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 저 개표를 다시 정거 하자고 그런 거는 뭐 통상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슈가 되는 그것도 박빙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2000년도 같은 경우도 엘고어 후보랑 부시랑 이렇게 다 했는데 맞아요 플로리다인가 거기서 네네.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재검표를 요구를 해서 하다가 대법원에서 재검표 중단해라 그렇게 하면서 부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근데 두 후보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별로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점점 다시 또 그 경합주에서 그 두 후보의 격차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이 못 맞췄는데 몇 안 되는 그 라스무센 이 기관에서 예. 최근에 뭐 일단은 오차 범위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굉장히 박빙일 것 같고 11월이 참 고난스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또 나왔네. 아니요.
네. 네, 또 힘들 것 같은 11월이고 잘 대응하시면 11월까지? 아니 뭐 준비 11월 3일까지 3일 아니고 네. 아 그리고 이제 12월 8일이 네. 그 아,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12월 8일이요? 아, 12월 8일이 네. 예. 딱 어떤 날이냐면은 그 세이프하버라고 이제 선거인단들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지지할 후보를에 대한 그 의견을 조율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고 나서 이 선거인단들이 12월 14일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화당에서 세이프하버를 1월로 연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무슨 뜻인가요? 시간을 좀 우편 투표가 오래 걸릴 것 같고 12월 8일에 못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선거인단이 구성 대표 선거인단이 인단이 구성이 그때까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아. 보는 것 같아요. 우편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복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그 4년 전 선거라든지 그 전 선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금융시장에 우호적일 가능성보다는 에이. 혼돈을 줄 가능성이 많고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에이. 대선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대선 후 결과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고 승복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에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걱정되네요. 뭐 역발상인데 대부분 보면 네네. 과거 보면 S&P 보면 선거 한 달 전에 내려갔다가 이후에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길어져가지고 시장이 지치면 누가 되던 결과가 나오면 또 반등할 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오늘 아침에 뭐 그 중국 세계 국제 지수에 편입된 거 간략하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예견이 된 거고요. 예. 이로써 중국이 3대 국채 지수, 그러니까 바클레이즈 블룸버그, 그다음에 JP모건 신흥국 지수, 예. 그다음에 이제 FTSE의 세계 국채 지수에 다 편입이 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한 1,40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중국 국채 시장에서 비중이 한 9% 정도거든요. 네. 이게 한 22년 되면 12% 정도까지 예.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안화 강세 요인이네요. 물론 이제 강세 요인이긴 한데 거의 지금 이 이슈 때문에 9월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료는 소멸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재료인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마냥 또 위안화 강세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어저께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그 중국 기관 투자가들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쿼터를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네. 위안화 너무 강세로 가니까 좀 네. 경계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중국의 자본시장 행보가 너무 가파른데 아, 저렇게 자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시나리오긴 한데 혹시나 미국만 경기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우리가 우리 예상보다 미국만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중국 이렇게 좀 가파르게 개방했다가 힘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몇 년 뒤에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계시니까 10월에 나올 이슈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브렉시트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이제 너무 뭐 지겨운 이야기라서 다들 관심도 뉴스가 없고 뉴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장도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1월 31일에 브렉시트가 발효는 됐는데 지금 그래서 EU하고 8차 무역 그 관계 협상 회의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존슨 총리가 우리는 10월 15일 EU 정상회의까지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근데 갑자기 영국 하원에서 기존의 EU랑 합의했던 걸 다 뒤집는 그런 국내 시장법을 발의를 했고 이미 일단은 하원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북아일랜드 관련해서 뭐 EU법 따르라고 했는데 관세에 관련해서 안 하겠다라는 거하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EU는 이미 통보를 했어요. 이거 폐기해라. 그래야 지금 9차 협상이 9월 말부터 예정돼 네. 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이제 뭐 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 많이 뭐 12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듣고 있는 얘기니까 시장 반응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연휴 동안에 뭐를 한번 보시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네. 제가 이제 그 르노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르노요? 예. 네. 프랑스 자동차 회사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막 아이비들이 또 미는
차트들이 있어서 와. 보통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위기 때 급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격이 지금 물론 신용등급이 높진 않지만 엄청 저렴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르노를 미는 이유가 일단 전기차 조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팔린다고 하는데 계속 그 유럽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차래요. 아, 르노의 전기차가. 네, 그리고 그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을 넘어섰고 또 이제 유럽에서 보조금 비중 높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저렴하니까 물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석 때 이렇게 좀 이미 많이 비싼 그런 주식들 말고 네. 좀 경기 타면서 저렴한 주식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근데 왜 하필이면 르노가 생각이 나셨던 거예요? 일단 보고서를 보다가 아이비들 보고서 보다 추천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서 장기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뭐 과거가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패턴이 있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빅테크 주식을 차트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죠? 네. 자, 오늘 해도 뭐 선거 때까지 굉장히 그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메시지 잘 전해 들었고요.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